세고 있어. 아, 이거 괜찮은데. 이제 이따 그냥 신을게요. 네. 이거 쓰고 나서 땀 흘린 거 나 두고 가도 되는데. 아, 오늘 뭐 스페셜 매치 아주 뭐 예, 의미 있습니다. 아, 좋아요. 예. 아, 그런데 이 조기 축구도 이렇게 정식으로 유니폼 입고는 처음이죠? 네. 데뷔전입니다. 아. 조기 축구라고 해야죠. 조기 축구 데뷔전. 여기서 데뷔죠. 그렇지. 아주 이른 나이에 데뷔하네요. 저희가 다 배출하고 있어요. 그렇죠. 맞아요. 예. 자,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들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스페셜 매치라고 해도 경기는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니까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우리 중요한 거는 황희찬 선수가 같이 함께 한다는 거. 근데 경기를 뛰는데 황희찬 선수한테 그것만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. 물론 코칭도 많이 해주겠죠. 눈에 보이니까. 원래 가고자 하는 색깔로 가면서 황희찬 선수한테 오늘 배웠던 개인 득점할 수 있는 접는 기술, 수비하는 방법 그런 걸 좀 염두에 두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오랜만에 동현이가 한번 나가볼게요. 오~ 오~ 누구야? 어? 김동현 손가락 부상 이후에 첫 선발 아닌가요? 어, 네. 오랜만에 선발. 오늘 뭐 공식 경기였다면 요한이가 나가겠지만 아, 그냥 좀 내보냅시다. 네, 아니, 황희찬 선수 계셔서 공이 안 올 것 같아요. 잘해주고 있고 부상의 공백이 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기에 좀 감각을 찾으면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본인한테도 마찬가지고. 알겠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좋아. 아니, 보여줄 필요는 없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요. 안 보여주겠습니다. 팀을 위해서 뛰세요. 참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궁금합니다. 아, 허민호, 아, 허민호가 슛 먼저 나가는군요. 좋다. 아 김준영. 야 보백이 아주 든든하죠. 네. 자 이대훈 강칠구. 자 이제 요 앞자리가 중요합니다. 지금 앞자리 궁금해요. 황희찬과 발을 맞출 사람 누군지. 김준호. 일단 왼쪽에 워낙 뭐 말 안 해도. 오 황희찬. 아~ 데뷔죠. 아, 대박이다. 아~ 사진 잘 나왔네. 모르겠어. 우리 멤버라고 해도 모르겠네 그러니까. 진짜. 투톱으로 갈게요. 투톱. 아 사사이로. 김현우 유현규. 야 류현규 데뷔전이네. 국대다 국대. 만약에 뭐 황희찬 선수가 라인만 탈 수도 있지만 득점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 데뷔골 넣는다고 여기서 지금. 아, 조기 축구에서 데뷔전 데뷔골. 야 황희찬 선수가 안으로 쑥 두게 되면 현우가 나가든 은규가 나가든 그러니까 무조건 크로스 나가주는 게 한쪽으로 나가주는 게 중요해요. 알겠죠? 네. 오늘 포지션 마음에 들어요? 네, 좋습니다. 아 좋아요. 예. 오케이 오늘 황희찬 선수랑 같이 뛰면서 재밌게 즐겁게 골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뭐 유니폼 갖고 왔네 그 지금. 한번 보여줘. 먼저 한번 보여줘 했잖아. 말씀드린 순간. 와우. 한번 보여줘. 일단 한번 보여줘야지. 자 이거고요. 뒤에 희찬 써 있어요. 예. 우리 선수들이 뭐가 있냐면요. 이거 갖고 싶대요, 진짜. 네. 근데 공격수라든지 골 넣는 사람만 이거 좀 받는 거 아니냐. 그게 있어요.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아까도 수비 연습도 했다시피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진짜 경기에서 네, 팀을 위해서 좀 잘 하시는 분. 골킵도 있는 거죠, 다? 네, 그럼요. 아, 그래. 골킵 그쪽으로만 제가 줄게요. 응원. 아, 네. 응원도 알았어. 응원도.